안녕하세요. 서혜진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수록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혹시 그 기사 보셨어요? 어떤 거죠? 어떤 직원이 회사를 퇴사하면서 회사 파일을 엄청나게 많이 삭제를 하고 나가는 바람에 업무 방해 혐의로 5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됐다고 합니다. 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아무래도 퇴사할 때쯤에는 회사와 근로자 간에 이런 갈등이 많이 생기잖아요. 사실 화가 나면 이때까지 작업했던 작업물이 있는 컴퓨터를 초기화하고 간다던가 연락 두절 후에 잠수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도 아름답게 이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퇴사 후 아름다운 이별 왜 중요한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노무사님, 혹시 퇴사 절차에 대해서 노동관계법상으로 정해둔 방식이 있나요? 법에서 구체적인 퇴사 절차나 방법까지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퇴직에 관한 사항, 뭐 인수인계나 비품 반납 같은 부분들을 정해두고 있죠. 뭐 그런 법도 아닌데 퇴사하는 마당에 그 규정들 꼭 지켜야 될까요? 뭐 꼭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계약은 당사 간의 약속이니까 최대한 이행을 위해 노력한 뒤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사 내용처럼 회사 자료를 삭제하거나 혹은 가지고 가는 경우 업무 방해나 업무상 배임, 손해배상과 같은 민형사상 책임을 묻게 될 위험성이 있기도 하고요. 흔하지는 않지만 퇴사 이유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징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퇴사 사유가 자진 퇴사나 합의해지가 아닌 징계고가 되면 뭐 개인으로서도 상당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퇴사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재취업할 때 왜 퇴사하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무단결근으로 인한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에도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죠. 네, 평균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사업장 같은 경우입니다. 평균 임금은 산정 사유 발생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의 임금 총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퇴사 전에 결근으로 인해 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퇴직금 산정 시 그 금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퇴사일자가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바로 이직을 하게 돼서 그 전 회사에서 4대 보험 상실 처리를 안 해주고 있는 경우죠. 네. 뭐 4대 보험 이중 취득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새로운 회사에서는 이중 가입에 대한 부분을 근로자한테 확인하는 과정에서 뭐 겸직하고 있냐, 뭐 전후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좀 민망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퇴사 이후에 전 회사의 각종 증명서 발급을 위해 연락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퇴사할 때 안 좋게 나갔다면 이때도 좀 난감할 수 있죠. 네, 근로기준법 제39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어줘야 된다 이렇게 정하고 있어서 퇴직 후 3년 이내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증명서를 지급해야 되는데요. 이게 사업주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이별을 했다면 다시 연락하기가 좀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저 주변에서 봤는데 확실히 연락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네, 오늘의 영상 어떠셨나요? 아름다운 만남뿐만 아니라 성숙한 모습으로 아름다운 이별까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 저희 노무법인으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 아름다운 이별이겠죠, 저희한테 연락을 주는 거는. 맞네.